로마서 14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게 뭐 먹는다고 해서 음식 먹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을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섭취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또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 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예, 이 14절은 여기 4절은 대단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놈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쓰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주인이 알아서 한다고 얘기죠. 그러나 반드시 사람을 실로 그 사람을 쓰게 할수 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종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상관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문제는 그 주인이 알아서 그렇게 하실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또뭐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그 결점이 많다 하는 이러한 것들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시는데 그것을 자신이 나서서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할 의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실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종이 서든지 넘어든지 그 주인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관여한다면 뭐예요? 월권 행위라고 얘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를 내가 하는 것은 월권 행위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거를 처리하신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처리해. 그래서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러크마 목사님은 자신을 성경을 수호하는 일만은 하나님께서 러크마 목사님에게 맡겨두셨다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믿는 분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분은 거기에 온 일생을 다 바쳐서 자신이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마귀의 공격 수없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그것을 지킨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임무를 자신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단히 사랑하는 종이겠죠. 종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격을 하면 러그마 목사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공격하는 저 사람을 제거시켜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던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거는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갈릴리 어부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사도들이 되게 하신 그분께서 다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게 되리라.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몰라?
나는 성격도 나빠. 그리고 나는 육신적이야. 나는 다른 형제나 자매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을 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너무 그렇게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각자를 쓰시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서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서 나는 잘못됐구나 해서 소외된 생각을 갖고 거기에서 이탈해서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가 안 받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기운을 잃고 비틀거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탱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을 누가 많이 흔들어도 여러분은 굳게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은 항상 영적 전쟁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일어나고 있으며 어느 때는 이것이 불거져서 대단히 큰 영적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마귀와 관계없는 그러한 교회들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잘 굴러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아주 이렇게 잘 굴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역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개인과 지역교회는 마귀가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과 그 시간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넘어지고 적게 넘어지냐, 또 넘어졌어도 어떻게 회복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일어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마귀가 내 옆에서 나를 노리고 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으면, 또 새기지 않으면 언제고 그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존스 1세는 혼자라도, 나는 혼자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참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설사 50만 명이 여러분에게 대적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긴다 하는 것이죠. 능히 이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과거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보면 의심스러운, 1절에 보면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인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생각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간혹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육신적이다 보면, 육신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논쟁하지 말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그 말을 잃지 안 하는 게 좋다 그 얘기죠. 삼가하는 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적으로 취할 올바른 그러한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모를 때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 지켜져야 할 첫째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는 여기 7절에 나오잖아요. 그 7절에요. 여기 14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16절에 있는데 로마서 14장 16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파하는 그리스도라든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지 않는 것이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방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비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겠죠. 세 번째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4장 21절에.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도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연약하게 하지 않는 것, 자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연약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그러한 원칙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23절에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안도록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연약하게 자신으로 인해서 만들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보면 5절에 날이 나와 있죠. 이 날. 날. 날이나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각종 날에 관해서 다른 사람의 권고에 눌려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부활절 이거 잘못됐다 우상 숭배와 같은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지키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러죠. 나를 자기 확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할 것이지 또 비방받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이제 또 뭐냐 하면은 이 날들을 막 중요하게 일반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니까 안식일이 또 이제 주의 첫날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있고 그날은 말이야 절대 그거 몸 조심해야 돼.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언제나 그렇게 해야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지. 그래가지고 뭐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주의 첫날은 주님만 생각해야 된다 해서 방 안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하고 하나님 그 억지로 말이죠. 그것을 몸이 따라지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하는 우상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수도승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도 쉬어야 되죠. 쉬어서 어디 산으로 들러 이렇게 가서 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거 보면 아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으로 놀러 다닌다 이런 그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뭐 취미생활도 좀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매일 주님만을 생각해 이제 거기에 빠져서 한다. 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우상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막 놀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수도승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즉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날에 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또 그뿐만 아니에요. 야 교회를 우리가 사는 것이 성경적이냐 임대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막 논쟁하고 영적 전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사도 괜찮고 안 사도 괜찮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것 너무 그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성경적이냐면 비성경적이다 그 얘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별나게 따지고 이상하게 신경 쓰고 상처받을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왜?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뭐에 가서 철두철미하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이런 뭐 로마 카톨릭 뭐 이런 데들이 전부 이런 거를 따져서 말이죠. 대단히 그 구원파 뭐 이런 데 신경 대단히 쓰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이 온통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안에 들어와서 성경적으로 되질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중요하지 않은 날도 있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안식교인 같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막 난리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안식일처럼 지키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뭐 부활절, 성탄절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죠. 새벽기도 같은 건 안 나가면 안 되는데 강박관념 속에서 생활하는 이런 것들 어떤 날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날을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논쟁하는 것 과거 이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그날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요거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것만 빼 있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거를 빼버렸다가 개역개정판에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주님을 위하여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음식이든 무엇이든지 정해진 기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무엇이나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야 그리스도인이 뭐 저런 거 먹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뭐냐 그리스도인이 개고기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막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말이죠.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 그깟 놈에게 무슨 뭐. 그러니까 그 별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거. 어느 건 먹어도 되고 안 돼 그리스도인이 이러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걸 먹어가지고 뭐 상처를 입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 피하는 게 좋은 거죠. 예.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누구나 아는 것이에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몰라도 교양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을 위하여 또 감사함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규칙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게 제도권 교회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일반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그 금식해야지. 그래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그게 야, 넌 믿음 좋다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느냐. 그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 계속 괴로운 거예요. 눈치 보이고. 아예 새벽 예배, 주님께서 새벽에 따로 떨어진 곳에 가서 혹은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전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말이죠. 새벽에 했다고 새벽 예배 규정으로만,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우리나라가 세운 지역, 외국의 지역 교회들, 이런 데 전부 새벽 예배 있죠. 왜냐, 여기 주흥들이 새벽 그 이제 목탁 두드리는 걸 하거든요. 새벽에 있나서. 왜냐,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행위로 어떤 신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습관이, 그러한 풍습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조직적으로 막 그렇게 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다 보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안 한다고 막 비난하고 말이죠. 무질서하고 막 이런 거기에 속박된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서 그냥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위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어떠한 규칙에 속박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 이 표현은 뭐예요? 이게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 멋대로 한다. 그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내 멋대로 한다는, 다른 사람 뭐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이걸 좋아하거든요.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너가 좋으면 하는 것이다. 이러지만 자기는 좋지만 남에게 싫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 중에, 즉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사는 사람인 동시에 남에게 미칠 그 영향에 관해서 이렇게 의식 가운데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을 의식하면서 사실 살아가는 것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형사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막 기분 나, 뭐 남이야 뭐 나를 나쁘다고 하든 뭐 하든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아, 나는 악덕 기업이든 뭐든 관계 없다. 나는 결론만 좋으면 된다는 얘기.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뭐 남에게 피해가 되든 뭐하든 내가 유익이면 그거 해버린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극히 적다는 거죠. 극히 적다는 것이에요. 예. 거의 다 자기 위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설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본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마귀가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룰을 지키면 되는데요. 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말이라든지 무슨 이런 나의 삶이,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 얘기죠. 먼저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그분께,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내가 그분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까? 오늘 오셨다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지금 섰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돼. 셋째는 뭐냐면 지금 나의 모든 행동이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복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염치 없이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는 전혀 살지 않으며 주님 뭘 해주세요, 모세요, 저 복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복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 입장이에요. 바로 넷째로 이것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이 실족하지 않는가. 다섯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이나 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뭘 뭐 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겠죠?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받아들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아, 저 사람은 보니까 뭐든지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같고 옳다. 그리고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옳다 했을 때 복음을 전하면 믿겠죠. 그런데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너나 잘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 그리스도인만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나가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합격하면 뭐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죠?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오늘 지금 섰다. 주님 나 뭐 했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또 내 이런 모든 말과 행동과 이것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지 않는가? 또 나와 아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겠는가? 내 생활을 보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지당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진짜 그렇게 살아도 또 때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하면서 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걸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좋지 않게 여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 얘기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인다고 세상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행동을 하면서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면서 맞춰져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도 그건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모든 행동은 옳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뭐 안 하는 거, 안 하면서도 자신이 지킬 바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9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죠. 그런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자는 소유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몰라요.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뭐 성결교, 기타 이런 교회들은 개신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모른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해서 특정한 날을 소중히 여긴다든지 또 여기지 않는다든지 무슨 특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안 먹는다든지 하는 이유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업신여긴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떤 때 그걸 보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혹시 당신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다고 그 얘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 한 번 자신이 영접하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을 갖다 치고 얼르고 해가지고 너는 그런 거 믿어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접했지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형제를 판단해서 당신은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없인 여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했는데 혹시 구원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에 관해서 그분께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할 일이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듭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도 성경에는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무관심한 내용도 있고 또 지나친 내용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라고 우리 자신이 그러지 않았나 해가지고 많은 뉘우침을 이렇게 또 자백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 육신을 입음으로 인해서 많은 육신의 공격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 자백드리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와 풍성한 교제를 나눠주시며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